안녕하세요. 서기호 전 판사입니다. 제가 목포에서 태어나서 목포 1호 초등학교 그리고 홍일중학교 그다음에 목포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해서 그대로부터 쭉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목포에 저희 부모님도 다 계시고 또 제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통합진보당 서울 순천시 시장 후보 개소식과 기타 비롯해서 이제 요수 방향 붙여가지고 어젯밤에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카톨릭 학생회, 대학생 때 카톨릭 학생 활동을 하면서 사회 참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요. 그리고 전국조직, 카톨릭 학생의 전국조직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민주화와 어떤 이 땅에서 우리나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게 사는 길인가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살았고요.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출세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거기에 기여하는 생활이라든지 삶이라든지 그리고 제 것을 많이 추구하기보다는 이게 남에게 베풀면서 사는 그런 봉사활동 관심이 많아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주도적으로 나서게 됐는데요. 당시에 법원 내에서 2008년도죠. 2008년도에 그 촛불집회가 많이 있었는데 서울에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때문에 그 조항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하던 중에 당시에 형사단독 판사님들이 그 재판을 많이 했는데요. 그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위헌이다 라는 그 내용으로 신청을 이제 안진걸 씨가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재영 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위헌 재청을 헌법재판소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신영철 법원장님께서 지금은 대법관 되셨죠. 그분이 이제 그 위헌 재청과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을 해라.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재판 개입을 하시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미 배당, 그러니까 그 위원재청 신청했던, 재청했던 그, 박재영 판사님에게는 구속사건을 맡기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사건 임의로 배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명백히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좀 무너뜨리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2009년도에서 비로소 박재영 판사님이 사직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 뒤로부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적극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부터 이제 근무 성적이 저희가 이제 눈터를 박히게 돼가지고 화가 나온 것 같고요. 연속해서 2011년 작년에는 이제 SNS 활동을 제가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비폭력 대화라는 것을 접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고 교류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SNS 활동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SNS 심의가 부담, SNS 심의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각하의 빅려치 않은 표현도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표현은 제가 이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당시에 나는 꿈수다라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여의도 공연에서 나왔던 그 쫄면 안 되는 노래의 가사인데요. 그 내용들이 생각보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일면에 보도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고 원래는 사적 공간에서 쓰게 된 내용인데요.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그 내용을 접하고서 일부는 어떻게 판사가 돼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뭐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이명박 정부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된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통쾌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제명에서 탈락이 됐는데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뭐 근무성적을 이유로 한다고 했지만 그건 핑계고 결국은 정권에 대한 비판 그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예속됐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명 탈락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이나 시민운동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문제, 제가 겪었던 그런 문제들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고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마침 이정희 대표로부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었고 이제 통합진보당에 가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정계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통합진보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비례대표 14번을 받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과거에 이제 작은 종당으로서 이렇게 비판만 좀 앞세우는 정당 또는 이제 어떤 노동자들이 밀집되는 곳에서 많이 이렇게 당선되는 그런 정당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전국적인 지지도를 갖춘 그런 대중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민주당과 야권연대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당시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서 심상정, 유시민 대표, 노회찬 대변인의 경우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겠다라고 이제 양보하면서까지 야권연대 협상을 끌어냈습니다. 이제는 통합진보당이 더 이상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소수의 정당이 아니라 책임있게 국정을 함께 끌어가겠다는 자세를 가진 정당이 이제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립정부를 민주당과 함께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같이 판사였던 사람조차도 통합진보당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